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런 뉴스나 또 혹하게 하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밴쿠버가 계속 지금 이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아주 급격히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좋아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이 완치자들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 밴쿠버는 그래도 참 많이 괜찮은 편인데, 오늘 아침에 CNN 뉴스를 보니까 뉴욕도 오늘 처음으로 감소했대요. 그 이제 확진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보 많이 좀 해주시고, 지금 특히 미국, 유럽 또 캐나다는 이 서부는 괜찮은데 이 동부가 또 좀 심하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좀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어려움을 또 잘 극복하셔서 또 참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조심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또 지킬 것은 지켜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마시고 가정에서 아무튼 개인 시간 갖고 또 은혜의 시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노아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제가 사실은 노아의 이야기를 좀 끊고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는 60년을 살 것인가 100년을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안에 100만 불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1000불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이러스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협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위협을 받습니까? 낙천적으로 이렇게 성격이 원래 낙천적인 분들이 계시죠. 아, 목사님 그거 별거 아닙니다. 낙천적으로 별거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것과 신앙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혜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 목사님 괜찮아요. 그냥 아무 일 없어요. 좋은 말 같지만 그냥 우리 어떤 생각, 어떤 성격으로 나오는 표현이면은 그것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에녹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두려움이 없죠. 근데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건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 대부분 우리는 생각 없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괜찮아 걱정 없이 살다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분이 갑작스럽게 검사를 했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암 때문에 완전히 삶이 무너지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 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극복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바이러스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누가 위협을 받는가? 한 가지 예로 집에 도둑이 들어올 것을 누가 걱정합니까?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이 도둑이 들어올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누가 걱정해요? 집에 돈이 없는 사람은 걱정해요 안 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문 열어놓고 자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우리 집에 캐시로 100만 불이 있어요. 저는 안 가져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캐시로 100만 불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놔둘까 하는 순간 밤에 잠이 좀 와요 안 와요? 도둑이 신경 써요 안 써요? 네, 쓰이게 돼 있어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나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100배가 되는 시련이 와도 잠 잘 잘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예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진짜 어려움이 뭔가 에 대해서 살펴본 이유가 진짜 어려움은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므로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에덴 동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짜 어려움은 앞으로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셋의 후손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그거를 날마다 날마다 내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중요한 본문이어서 같이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어텐션 잘 하시고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신천지라는 말 이해하시죠? 신천지라는 말을 여기서 따왔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신천지라는 걸.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과 처음 창조하신 땅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좀 전에 말씀드린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에서 온다고요?
땅에서 올라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아멘이죠.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이에요. 예, 앞으로 우리가 천국을 간다면 천국의 의미가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땅에서 올라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또 여기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또 바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장막. 이 하나님의 장막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이 하나님의 장막이 역할이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역할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시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에덴 동산이 땅에서 올라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어요. 자, 묻겠습니다. 인간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땅에서 취함을 받았어요? 제가 설교 시간마다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을 아셔야 돼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결국 본질이에요. 네, 결국 본질을 해결해야 돼요. 자, 묻습니다. 인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요, 땅에서 취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장막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우리 인간은 땅에서 흙에서 취함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땅에서 흙에서 취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흙에서 취함을 받았지만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누구랑 살아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에서 흙에서 취함을 받았지만 에덴 동산이 왜 존재하는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땅에서 취함을 받은 흙의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흙으로 살 것이냐 에덴 동산에서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 것이냐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의 의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가진 만큼 누리고 아는 만큼 누리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만큼 장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은 땅에서 취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가 살 것이냐 에녹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가인의 후손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의 장막을 잃어버린 인간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잃어버린 인간이, 새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인간이 종말은 뭐예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말은 죽음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게 돼. 이것이 요한 계시록에서 마지막 어린 양 잔치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시험을 통과해야 돼.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 것인가,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 것이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 이 육신,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살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오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에 계실 때에 어떻게 사셨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 다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의 표현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죽으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마지막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의 뜻을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으로 갑니다. 이것이 이걸.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누리고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그냥 이 모든 이 불신하는 사람들, 마지막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시간이 좀 나시면요, 우리 성경 우리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때 성경 읽는 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요한계시록 2장 3장 각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는 자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시험을 통과한다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구에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베드로 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무엇으로 있을 때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 사는 것이 뭐라고요? 나그네, 나그네. 제가 이번에 성경을 좀 이제 보면서 바울 서신은 13권입니다. 13권. 그 바울 서신은 13권인데 바울은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그 서신을 받는 교회의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갈라디아서. 교회 이름을 따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일반 서신은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기록을 했고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기록을 했고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바울 서신은 교회 이름을 딴 것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 그런데 일반 서신인 기록한 자의 이름을 딴 이 서신서들의 특징을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개인을 위한 말씀이 더 많아요. 개인을 위한 말씀. 개인을 위한 말씀이다 보니까 특별히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는 종말을 준비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예,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어려운 시기에 이 특별히 일반 서신들이 우리 개인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 즐거움으로 지내라, 기쁨으로 지내라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 바이러스 어려움이 불시험이에요 아니에요? 네, 저는 불시험 같아요. 그러니까 불시험이 오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기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심지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래요. 증인. 주님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된대요.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대로 되어지는 순탄대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 힘과 지혜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간구하고, 그래서 베드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이 고난을 멋지게, 시험을 멋지게 통과한 주님의 영광에 다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순종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목사님 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냥 순종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특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자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집 옆에 아주 좋은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퍼시픽 아카데미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학생들은 아직도 교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사복을 입고 다닙니다. 왜 사복을 입고 다녀요? 나는 퍼시픽 아카데미 학생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교복을 입는 것에 귀찮을 수 있어요.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복을 입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내가 인류 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는 자부심, 내가 하버드대를, 서울대를 다닌다라고 하는 배지를 다는 것은 자부심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순종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 자랑스러움이 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순종은 그냥 우리가 그냥 지기 싫은 큰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나에게 도리어 영광이요, 자랑이요, 특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숙된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다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노아의 삶에 대한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세상을 보면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죄, 불순종이 가인에게 이어져 동생을 살인하게 되고,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라멕 시대에 가서는 죄가 그 절정에 달하게 됨을 보았습니다. 결국 세상은 죄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죄가 더 심해져서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면서 결혼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건강한 해석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는 것은 그래도 에녹 시대에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그래도 구별은 되어졌는데, 노아 시대에 와서는 이 구별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어져야 할 셋의 후손들조차도 결국에는 노아 시대는 어떻게 됐느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다 이 가인의 후손과 합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거죠. 창세기 6장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것이 얼마나 심했길래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없을 때에 이 세상은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각자 스스로가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기독교는요, 한국교회는 교회 간다 그러면요,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 때 성경이 막 여기 막 빨간색을 칠해가지고 성경 들고 다니면 다 막 구별 막 티가 났습니다. 친구들 가운데서도 빨간 성경책 부모님 몰래 들고 나온다고 믿지 않는 가정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성경을 막 숨겨 다니고 교회 오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노아의 시대가 왜 심각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구분이 없었다는 것이죠. 묻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긴다 생각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다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다 생각하십니까? 답이 없는 묵상을 위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답이라고 할 때는 누구 때문에 내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타락할 때, 그것이 1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신 이유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심판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더욱 우리 지도자들이 참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별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구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삶을 즐기고 살아갈 때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바보와 같은 모습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 이 노아 한 사람은 바보였던 거예요. 비도 오지 않는데 배를 짓고 있단 말이죠. 미친 사람이라고 얼마나 많은 소리 들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죠? 모든 사람이 저 길로 가는데 나 혼자 이 길 가겠다 그러면 왕따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요, 웃음거리요, 비현실주의자들로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별의별 무시와 별의별 웃음거리까지 다 당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서 나라고 뭐 별나 그냥 적당하자, 적당히 하자, 다 안 하는데 뭐 교회 지도자들도 안 하는데 자포자기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픈 유혹 속에 이 노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저는요, 이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별이 없는 그 시대 속에 구별되어지는 신앙, 그것이 박수와 찬사와 인정이 아니라 도리어 욕과 조롱과 웃음거리를 받는
그 믿음의 자리를 놓아는 그것도 비도 안 오는 곳에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금 비슷하게 가니까 그래요. 다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노아의 믿음, 노아의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에녹은 다 죽었는데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더라. 노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면 첫 번째로 노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현실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자포자기 않았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예배의 자리,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지키리라.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노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 침묵을 지키셨을까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지만 들을 기가 없는 거죠. 들을 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아멘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했더라?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왜 이단이 많고 왜 교회가 자꾸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만족, 뭔가를 나를 만족시켜주려는 것.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이면요, 의외로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해요. 그것이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본질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안 하고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뭐 방언을 받아야 되느니 예언을 들어야 되느니 뭐 이런 데 간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왜? 순종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제일 인기가 없는 것이 순종하는 거거든요. 누가 요즘 바보같이 순종에 말 들어요? 얼마나 내가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내가 당신 말을 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비가 온다고요? 안 올 것 같은데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은 그의 순종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네.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네. 그것도 네 마음대로 짓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짓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생각하는 모든 행동 거지를 보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는가? 내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에이, 오늘 가지 마. 그냥 오늘 제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분에 따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데요.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이 안 들면 욱하고 말이죠. 누가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신앙의 깊이를 가져오게 합니까? 시간과 물질을 많이 들인 사람이에요. 자, 한 가지 예로. 누가 골프를 잘 칩니까? 우리 장로님들 골프 치시는 누가 골프를 제일 잘 치십니까? 골프를 잘 치시는 그 해결은 제일 많은 시간과 제일 많은 물질을 들인 분들이 제일 잘 치게 돼 있어요. 피아노를 누가 제일 잘 칩니까? 시간을 제일 많이 들인 사람. 자, 보세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둥그스름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삶이 구체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으로 시간을 보낼 때에 깊이가 있고 깊이가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합니다. 사소한 일도 내 마음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노아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 노아는 시간과 모든 물질과 자기의 삶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날마다 순종하며 방주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방주 하나도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작은 일들이 모여 그 사람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큰 일을 못합니다. 작은 일도 못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나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단순히 이것이 그냥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한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 가정을 향한 메시지가 뭔가?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려도 나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아, 우리 성도님들 참 훌륭하세요. 저는 아무도 안 올 것 같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참 귀한 예배의 자리 쉽지 않거든요. 아, 쉽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예배 하나님 드리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인원이 늘어나면 못 드립니다만 인원이 늘어가기 전까지 해결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제가 좋아서 하나님 꼭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1시 반이면 내가 언제 가야 되는가? 기도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위하여 나는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루 24시간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세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사명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움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게 딱 와야 됩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1차적으로 오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아, 하나님 나에게 사명자라, 사명자가 되시라는 말씀이구나, 그 얘기입니다. 노아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사명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명. 지금 얼마나 온 세상이 암울합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일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게 되죠. 뉴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스페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목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세계를 위한 기도를 안 했지, 그동안 안 했지.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세계 지도를 보여주면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져가는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계에 어떻게 전파될 수 있을 것인가를 그걸 놓고 기도하라. 하나님 저에게 그걸 가르쳐주셨어요.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게 하소서. 오늘날 교회가 다른 교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저 내 밥그릇만을 위해, 내 건강만을 위해, 내 가정만을 위해, 내 교회만을 위해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세계 열방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목양교회가 세계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계 선교를 위해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북미 유럽 선진국들이 많잖아요. 우리 선진국들이 우리만 그냥 잘 살려고 우리만 성공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성경 전체를 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니까 어려움투성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가가 전부 다 성경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관점을 봤을 때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사명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명자. 어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뚝 설 수 있는 사람, 오늘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구절 2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지금 베드로가 노아의 삶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의 삶은 뭐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의 말씀.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방주를 세우게 하소서. 일반 동물은 암수 둘씩, 정결한 동물은 암수 몇씩? 일곱씩. 왜 일곱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다 암수 둘씩 노아의 방주에 들여라 하는데 왜 정결한 짐승은 일곱이에요?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뭘 해요? 노아 방주 안에서도 제단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의 노아의 방주 회복하셔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왜? 부정한 동물들은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세 배 반, 일곱씩 드려라.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었어요. 우리 가정 안에 구원의 방주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방주를 세우게 하소서. 세계 선교를 꿈꾸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한 가지 예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 참 시간이 빨리 가네. 세계 2차 전쟁에서 독일 나치들에 의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가면서도 자기들끼리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대인의 사명을 감당하자. 참 멋진 분들이에요, 저는. 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어떠한 경우에도 잃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자. 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절망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절망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렇죠? 짐승들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저희들의 삶이 드려지게 하소서. 학살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찬양하며 행진함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의 사명을 지키게 하소서. 이 시대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촛불이 되어 빛을 밝힐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